처음에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몰라요. 아, 지금 완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 긴장했어요. 긴장한다. 바람임을 이용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즐거운 체험. 두 팔을 뻗어 위로 붕 떴다가 뱅글뱅글 돌아보기도 하면서 잠시 진짜 슈퍼맨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여기 막 얼굴이 아예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하지만 재밌어요. 아, 재밌어? 네. 하고 여기가 너무 둥그레져서 얼굴이 여기 닿아서 조금 간지럽고요. 이번엔 김미숙이 도전해보는데. 활발 떠는 엄마를 보다못한 나머지 직접 나선 남매. 난 그거 정말 무서워서. 아니야, 그 밑을 못 본다니까 무서워서. 그 밑을 한번 찍어봐. 난 그걸 못해. 승원인 귀여운 재롱으로 엄마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야, 이 엄마의 정면을 한번 봐야 되겠니? 아이들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는데 일단 기구 위에 눕고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날아올랐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잠시 맛보는 일탈과 자유. 손까지 흔들며 여유를 부리는데. 이렇듯 작은 용기를 내어 얻게 된 기쁨은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촬영용으로 손 한번 흔들었다. 아, 난 싫어. 이 바람을 입에 모으는 게 너무 좋아. 즐거웠던 느낌이 가시지 않은 아이들. 카메라 속에 찍힌 사진을 보자 살짝 미소가 번지는데. 승훈이가 찍은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갑자기 뽀로통해진 승원이. 엄마 말 안 하고. 엄마 했잖아. 엄마 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어. 엄마는 야, 못 부러지는 줄 알았어 저 바람에. 저 바람에 이 그냥 정말 엄마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나동그라져 옆으로 바람만 없으면.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아유 좀 괜찮아. 세 사람은 오늘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 애교가 넘치는 엄마 김미숙. 아들과 다정하게 어깨동무한 채 다음 행선지를 향하는데. 오, 진짜 땀 많이 흘렸다. 더웠나 봐. 어우, 축축해. 두 아이들과 도착한 곳은 뉴질랜드의 우유 가공 공장. 아이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 신기하기만 한 모양이다. 뉴질랜드는 이 낙농국이잖아요. 네. 우리가 아주 가까이 접하는 이 우유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어렌지를 한 거죠. 이 안에 우유가 있어. 저기 자, 야 저기 우유 나오는 거 보여? 공장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는 아이들. 이곳에서는 방대한 규모에 걸맞게 철저한 공정을 거쳐 우유를 생산하는데 이 모습에 두 아이는 물론 엄마인 김미숙마저 압도당했다. 저게 220도의 온도로 쫙 말려져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는 공장을 가보는 거야. 엄마만 재밌고 얘네들은 재미없네. 응? 아, 선배님은 재밌으세요? 난 너무 재밌어 이런 게. 나는 뭐 이렇게 타고 이러는 것보다 이런 게 재밌어. 빨리 와. 의욕에 찬 모습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김미숙. How hot? Good question. 72 degrees Celsius. So. Low degree. Low degree? Why low degree? To keep the milk good. Okay.
여기 와서 바로 여기다가 넣어서 그다음에 15초 동안 72 degrees에 뭐 넣어 15초 동안 넣어서 박테리가 다 죽는 거지. 친구들한테 설명도 하겠다. 응? 선생님 대신 설명도 하겠어. 오케이, 굿. 가자. 아들의 의젓한 모습에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번엔 아이들에게 좀 더 생생한 체험을 하게 해주고자 인근에 위치한 사냥 목장으로 향했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초원 위로 점점이 흩어져 있는 사냥대. 세계적으로 사냥을 키우는 목장이 드문 만큼 오늘은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청정한 자연에서 자라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로 유명한 뉴질랜드 사냥. Clean green grass all year round. And you know, the main thing about goat's milk from this pasture and that is the is your omega 3 fats. 다리 닦아야 돼. Which own the milk and they that comes from the pastures that we feed them. They produce so much so little and it's got so much in it. You know, the concentrations of your minerals and your fats and your protein and your lactose is more concentrated than in cow's milk. 알아 들겠어? 단백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비싸다고. You need less to probably need less to you know for nourishment. I would suspect. 응한다. 응한다. 감사합니다. 나왔어. 나왔어. 아, 너무 웃겨. 여기 다 염소똥이야. 괜찮아. 너희들 그거 알아? 아, 지금 온갖 염소똥 이론에 12개 그런 노래 알아? These are these kids here are four months old. These kids are 4 months old. Well, for these little ones here, they can have twins. Some of them have one, but most of them will have twins. They can have triplets. And we had one doe this year. She had five. Whoa! I know. That was huge. 네? 쌍둥이도 있을 수 있고 세 마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쟤는 다섯 마리 났어. 얘는 한꺼번에? 제발 제가 3천만. 야, 한 번 더 이렇게 넣어봐, 손가락 치고. 싫어. 해봐. 엄마 먼저 그냥. 엄마 먼저 한번 꼭 해. 어? 화이팅! 잠시 한눈판 사이 사냥대 습격을 받는 승민이. 손가락을 쫓아내. 사냥대 사이에서 그야말로 인기 만점인데. 동물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고. 아, 없어요. 처음이야, 처음. 얘가 이렇게 날 씹기도 처음이야. 자. 선배님도 별로 동물 무서워하시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무섭진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무서워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사냥을 스스럼 없이 대하는데. 염소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놀란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염소와 친해지는 법을 알려준다. We have little brass tags and when they're born. 그냥 뭐 목장, 사냥 목장, 젖소 목장, 공장 이런 데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이 광활한 초지에 저렇게
이 애기들 사냥과 젖을 주는 사냥을 가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했지, 와서 이렇게 만지고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러려고는 사실 별로 생각 못했어요. 의외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엔 젖소 목장을 방문했는데 다양한 종류의 소들이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얘네가 우리를 구경하는 거지 우리가 얘네를 구경하는 거니. 한국 소는 저는 한국에서 본 건 다 알록달록색이었는데요. 뉴질랜드는 다 이제 황소도 막 황색도 있고 블랙도 있고 전박이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 하얀색도 있다 진짜. 와 우리 승은이가 좀 관찰력은 있어요. 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승환이는 소를 관찰하는 재미에 엽기. 푹 빠졌는데 엽기 엽기 한번 만져보자. 도망간다. 얘 착하다. 우리가 가니까 도망가. 따로 기르는 동물 이런 건 없어? 지금 애 키우기도 힘든데 집에서 어떻게 동물까지 키우냐고요. 얘네들의 소원이긴 하지만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똥 조심하고 일로 와봐. 승환아 노트 좀 펴봐. 먼저 처음 봐. 먼저? 승환. 저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뭔데요? 승환아 이게 뭐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응? 소에 대해서 물어볼까. 궁금한 질문들을 노트에 깨알같이 적어온 승환이. They calf at 2 years old, the first time. What do they eat? Grass. Only grass? Grass, yep. How long can cows live? Oh, some cows can go up to 12 years. But yeah, I think average will be around 8 to 10 years. Two breeds. 김민숙은 남다른 교육 방식을 자랑하는데 와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는 게 다 공부라 그러는데 이것도 놀며 보며 체험해 보며 공부의 일환으로. 이렇게 소가 가까이서 똥 싸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나 갈래. 산소 마스크. 산소 마스크가 필요해. 그래도 좀 있으면 익숙해질 거야. 야, 이런 냄새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흔히? 이상한 냄새. 아니? 똥 냄새. 응? 아니? 소 냄새? 고양이? 응? 고양이 냄새라 그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고 깨달으며 살아있는 교육을 접하는 아이들. 평소에 먹던 우유가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신기함을 금치 못한다. 얘 거 진짜 크다. 뭐가? 완전 커. 파란색이야. 젖자는 체험을 하기 위해 솔선수범 나서는 김미수. 보기엔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하려니 만만치 않은 일이다. 엄마의 뒤를 이어 젖자는 체험에 나서는 승민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표정이 살짝 찌푸려지는데 이어서 젖자는 일에 합류한 승원이도 처음엔 어색한 기분을 감추지 못한다. 김미숙은 아이들을 도와 다시 한번 젖자는 일에 나서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이번엔 무사히 성공했는데 뭔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지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승환이. 커다란 통 가득 담긴 우유를 바라보는 눈빛에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이 묻어난다. 신기하지? 하나는 더 조그맣지. 얘네들도 그런 게 있구나. 이거 봐, 승환. 저기 가졌던 젖꼬치가 똥을 쳐버렸어. 왜? 젖이 다 나왔어. 여기 있는 젖이. 그래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어. 또 애기가 먹을 때가 되면 또 젖이 빵빵하게 생겨. 얘는 또 이렇게 쭉 짜는 거야. 알지? 봐봐, 여기 쪼글쪼글해졌지? 됐어.
방금 짠 신선한 우유가 유리컵에 가득 담기고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엄마랑 건배 한 번. 따뜻해. 맛있어요. 맛있어요? 되게 부드러운데? 우유보다 좀 연하지? 맛이 좀 마일드, 부드럽지? 아이들 못지않게 호기심이 왕성한 그녀, 손으로 직접 젖을 짜는 데 도전해보는데. 안 돼. 네. 아, 안 돼. 이거 봐, 그렇게 짜. You grab it like this. Look, like this.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단하지.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존경스러워. 보통 일이에요, 이거. 그죠? 그쵸. 몰라. 하고 살려면 살을까? 근데. 아무튼, 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야. 신기한 목장 체험을 마치고 사진을 찍는데, 오늘 엄마와 함께한 따사로운 추억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얘네들만 남은 게 아니라? 어? 얘네들만이 아니, 얘네들 사진 더 찾으려고 다니는 애들. 엄마, 제 풀 좀 봐봐. 어디? 어, 저는 풀도 있다. 승민이나 승원이는 경험이 없어서 싫어했고, 이렇게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 친근감 때문에 특별히 싫어하진 않을 것 같죠. 그러네.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 김미숙과 그녀의 보물 승원이 승민이와 함께한 즐거운 목장 체험. 이들 가족이 앞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어느덧 밤이 찾아오고 다음날 일정을 위해 숙소에서 미리 짐을 꾸리는데. 걱정하지 마. 어디 갔어? 안 갔어. 어디 안 갔어. 각자 짐을 다 쌌는데요. 이렇게 결국은 다 엄마 일이 되는 거지. 승원아. 어? 엄마 전화 온다. 엄마 받을게. 우리 여기 그냥 호텔 밑에서 레스토랑에서 먹었어. 여기. 엄마 아빠의 다정한 통화에 딸 승원이가 그새 장난을 친다. 여보세요? 뭘 하세요? 듣지 마세요. 아니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네. 재밌냐고 물어보고. 하, 김치는 왜 안 가져가냐고 그러고. 느끼하다니까. 둘이 많이 싸우진 않나요? 싸워. 싸워. 싸워요. 똑바로 앉아서.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은 동생 없었으면 좋겠는 오빠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오빠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진 않지? 응. 승원이가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오빠가 승원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오빠의 마음을 알아? 그럼 너는 어때? 너는 오빠를 많이 좋아해? 그냥 조금 좋아해? 뭐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의미야? 별로. 오빠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렇지만 왜? 왜? 나 조금 잊었다. 엄마 없을 때 아빠가 라면 끓여줬어. 어? 승원이 피아노 치고 있었어. 근데 오빠 빨리 오라고 했어. 그래서 2초 만에 하려면 내가 다 먹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빨리 했는데 2초 넘었어. 그래서 오빠가 먹었어. 네 걸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정말 미워 그럴 땐. 엄마 어휴 시원해. 피곤한 엄마를 위해 안마를 해주는데 이때 승민이가 나타나 끼어든다. 어머 승민이죠. 야 어머 왜 밟았어? 어머 드디어 온다. 화면에 드디어. 이거 아니고. You're welcome. 승원이. 야, 우리 다 같이 오늘 피곤했잖아. 토닥토닥토닥 돌아가면서 이렇게 엄마는 승민이, 승원이는 엄마 이렇게 해주다가 다시 돌아서. 누가 알죠? 다시 돌아서면 엄마가. 자. 그거 엄마만 받는 거잖아. 아니야. 제가 가운데. 토닥토닥 사이좋게 서로의 등을 안마해주는데. 예쁜 얼굴 시작.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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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바라나. 정말 나는 막연하게 정말 입으로 하는 얘기,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그런 엄마인가. 그러면 자기네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은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나처럼 이렇게 케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엄마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온전히 시간을 내서 그 정말 열심히 공부 가르쳐주고 학원으로 뭐 교육적으로 막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이는 엄마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나이를 보나 체력을 보나 그렇기 때문에 난 정말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나의 숙제인데 다행히 지금 저희 남편은 애들에서 해서 굉장히 열심히거든요. 오히려 좀 그게 고맙고 감사해요. 엄마는 좀 대면대면 하고 엄마는 좀 이렇게 느슨한 반면에 아빠는 좀 긴장해서 바짝 아이들을 뭘 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아빠의 생각이지 아빠가 원하는 만큼 따라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다 가능성을 보고 그냥 이렇게 눈만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알아서 잘 커줄 거지? 아니? 응? 아니? 그러면 너가 알아서 안 크면 어떡해? 몰라. 엄마가 키워줘? 아 아빠도 아빠도? 알았어 엄마 아빠가 예쁘게 건강하게 사랑스럽게 착한 사람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열심히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승민이랑 승원이는 엄마가 연예인이시잖아 네 그게 어떻게 좋아요? 네 어떤 면에서?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어떨 땐 싫어 왜냐면 같이 못 있으니까 같이 못 있으니까 싫은 거 외에는 좋아? 그러면 엄마가 일하지 말고 그냥 승민 승원이랑 같이 있을까? No. 그거는 왜? 도망. 최승원. 너무 현실적이잖아 너. 똑바로 앉아. 똑바로 허리 펴고 장난하지 말고. 텔레비전에 아무나 나와? 이렇게 장난하면서 왜 나와? 너무 장난을 심하게 했어 지금 여태까지. 한 시간 내내 똑바로 쳐서 공부하고 있었잖아 승민 말고 잠깐 취해 생각해보니까 엄마하고 이런 대화를 참 안 나눠본 것 같아 그치?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좋아? 왜 좋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자기들을 카메라가 따라 나서는 게 몇 번 있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너무 까불고 이 일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치? 이거는 늘 하는 일 같고 네가 연예인인 것 같지 꼭. 네가 연예인인 것 같지? 니네들을 취재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진 않아? 엄마한테 감사한다는 말 이렇게 해준 적 있어요? 땡큐 억지로 땡큐냐? 됐어 아이들의 귀여운 사랑 다툼 속에 세 식구의 밤은 점점 무르익어간다 다음 날 한적한 도로를 따라 시내로 향하는 김미숙 가족 커가지고. 칭찬해줬는데 뽀뽀도 한 번 안 해주냐? 그래 가리고? 시간 가리고? 카메라 가리고 뽀뽀하는 건 어떻게 해놨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혹시 승민이 그 여자친구 있어요? 아유 여자친구가 어딨어요? 없어요? 남자만 다니는 학교인데 아 그래요? 그렇지 난 여자만 다니는 학교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없어. 아. 엄마가 여자친구지? 아니. 아니야? 너 엄마 좋아하잖아. 엄마는 엄마야. 아, 엄마는 엄마야? 엄마야. 엄마는 엄마야, 그냥.
오늘의 여행지를 선택한 웰링턴은 뉴질랜드의 수도답게 깨끗하게 정비된 길과 깔끔한 건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